여기 책이 한권 있습니다. 책을 열어보니까 짜잔, 예쁜 여자친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자, 이 책은 이렇게 칼이 지나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인형놀이 해본 친구. 자, 머리 스타일, 옷하고 신발 전부 다 따로따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머리 스타일이 여러 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남자친구도 있고요. 여자 머리도 있고 뱅뱅이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머리들이 있네요. 자, 옷도 어떤 옷들이 있나 한번 볼까? 옷도 보면 이렇게 노란 옷도 있고요, 빨간 옷도 있고요, 겨울 옷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스타일의 옷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신발도 한번 볼까요? 어떤 신발이 있을까? 반바지도 있고요, 치마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별로. 긴 다리도 있고, 짧은 다리도 있네요. 어떤 다리가 제일 예쁜가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관객님께서 잠깐 저좀 도와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서, 아무 곳이나 이제 머리부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딱 대시고 아무 곳이나 싹 넘겨주세요. 그렇죠? 멋진 뽀글이 가발에 큰 안경을 쓴 머리가 등장을 했어요. 자, 신발을 한번 골라볼까요? 신발도 자, 잡고서 샥! 네, 땡땡이가 모자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신발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가운데 옷 부분도 스르륵, 짠! 어쩜 세상에 그 많은 옷들 중에서 이렇게 스타일이 딱 맞는 옷이 신기하게도 관객님 손을 통해서 골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옷을 고를 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여기 아까 붙어 있던 봉투가 보이시나요? 자, 이 봉투 속에 제가 바로 선택한 이 그림을 이렇게 고르실 줄 알고 미리 넣어왔습니다. 봉투 속에 여러 장이 있을 것 같다고요? 봉투 속에는 한 장만 들어있답니다.